모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 좀 사실 심각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주강도 의원이 갑자기 어제 네 어젯밤에 이성윤 그 지금 검사장이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요. 그 전까지는 네.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죠. 근데 이 이성윤 검사장이 왜 주목을 받았는지 그리고 기레기들이 왜 저격을 했는지 봤더니 경희대 출신이야. 아,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과 동문이다 이거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너무하지 않냐? 야, 니들은 서울대 동문들이잖아 다. 어? 그러니까 니들은 다 그런 놈들이게 그럼. 그건 도대체 동문이라는 게 뭔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동문이란 이유 하나만 갖고 이렇게 저격을 당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끼리끼리 뭉쳐 다니네. 그래서 뭐 경희대가 뭐 대통령하고 동문이네 이렇게. 아니 도대체 와요 뭐 다 좋은데 사실만 얘기하자고요 사실만. 그래서 이성윤 검사장이 좌천된 다른 검사장들을 조롱하고 독설했다. 독설이 섞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게 진짜 처음 딱 들을 때 섬치됐던 게 섬치됐죠. 조롱으로 시작을 해서 독설로 집어넣더니 마지막에는 뭐 주님께 기도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게 정신병자가 아닌가 의심될 정도의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주강덕이. 자, 내용상을 보면은 야, 이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이구나. 그럼 어떤 종자길래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승진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자를 갖다 쫙 돌리나.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그 직후에 법무부에서 해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성윤 검사장이 직접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문자 메시지 내용을 싹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문자 보낸 적 없다라고만 가볍게 해명을 했는데 계속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예. 아예 까버렸어. 그리고 해명이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문자를 갖다 여러 사람한테 보낸 것도 아니고 한 사람한테 보낸 거야. 네. 그렇게 까버리니까 어떤 자식이 빨대인지가 밝혀져 버린 거야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얘는 적당하게 해서 이게 뭐 이런 문자가 돌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차라리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네. 너무 이 사람이 자기 주장만 쫙 하다 보니까 이게 공개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한 누구님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좋은 결과야? 네, 이게 좋은 결과야? 예. 자, 들려보겠습니다. 누구님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고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님. 이게 독설이래. 이걸 독설로 읽어낼 수 있는 마인드는 어떤 짓을 했을 때 이게 독설이겠어. 그러니까 이성윤을 죽이기 위해서 난리치는 사람이니까 이런 문자를 받으니 내가 그렇게 소설을 써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이 문자를 딱 받고 처음에 조롱으로 느끼는 사람은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니까 조롱으로 느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렇잖아. 이게 논리적이잖아. 자 보세요.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을 제가 보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조롱이에요? 아니죠. 이걸 변희재가 보냈다고 생각해봐. 이 새끼가 유희곤이 했다고 생각해봐. 이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지. 빨대였던 이 녀석은 그냥 이 이성윤이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한 사람이 아닐까. 아, 그래서 그 빨대가 바로 강남일 예. 대전 고검장 얼마 전까지 그 대검 차장이었죠. 대검 차장 윤석열의 가장 직속 부하죠. 바로 직속 오른팔이었나요? 예, 제 2인자죠. 검찰의 제 2인자. 예. 그런데 이 강남일이 주강덕한테 이 문자를 알려준 거지. 그대로 뭐 토스해준 거죠. 아니야, 근데 오늘 주강덕이 해명을 했어요. 나는 그 문자를 본 적은 없대. 아니 근데 완전 코미디인데 이런 코미디가 없어. 아니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가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조롱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성명을 발표를 합니까? 이거는요 국회의원이 저 직무상 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발언이란 말이에요. 자, 요거 정확히 합시다. 주강덕이 맨 처음에 조롱으로 시작해서 독설로 채워져서 마지막에 이상한 기도로 끝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자회견을 자청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가 아니에요. 예. 직무와 관련 없이 그냥 마구 함부로 폭로한 건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는 문자를 본 일은 없고 전해서 들었다. 그러니까 강남일이 얘한테 주강동한테 아 형 나 오늘 있잖아 빡 돌았어. 이성윤 이 새끼가 나한테 그 문자를 보낸단 말이야. 처음에는 막 조롱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독설을 막 퍼붓다가 맨 마지막에는 뭐 기도를 한다 어쩐다 이러면서 나를 완전히 그 지금 엿먹이더라고. 이런 식으로 전환한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까지 주강덕 의원에게 이래저래 검찰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내용들을 흘렸던 사람 역시 아마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렇죠. 특히 조국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네. 이제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주강덕은 지금
발뺌을 하는 거잖아. 꼬리 자르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발뺌 하겠죠. 발뺌을 하려고 나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참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자체 웃깁니다. 이 주광극이 남양주죠? 남양주요. 아 남양주 병일 거야 아마. 병 맞아요. 병. 최민희 의원을 떨어뜨린. 진짜 병맛이다. 에이 진짜. 자 남양주 사시는 분들. 특히 남양주 평내 5평일 거야 아마. 예, 평내 5평 화도. 예.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 선택. 예. 예, 여기까지. 예, 거기까지. 예, 선택. 예. 거기까지만.